김명석 이사장님의 인사에 이어서 들어간 사람이 대표자로 맡았는데 저는 세 분의 목사님에게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 분은 아래 마을에 계시는 김진홍 목사님을 1987년에 부산 3.1교회에 모시고 제가 교사 세미나와 목회자 부흥회를 한 것이 첫 인연이 되었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 한 분은 나눔과 기쁨에 만드시고 사역했던 서경석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나라가 어려울 때 어떻게 행복해야 되는 것을 저는 잘 지켜보았습니다. 근저에 와서는 전광훈 목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전국과 부산에 정말 자유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운동을 했습니다. 사람은 장점과 단점을 다 갖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고 기도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다르다고 비방하고 다르다고 이것은 틀렸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자유민주의 가치를 놓고 우파운동하는 분들이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막중한 시기에 이렇게 왜 제가 이 일을 맡게 됐을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저는 자격도 없고 부족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왔던 것은 돌이켜보면 한 가지 여러분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2016년 11월 달에 부산역 광장에 태극기를 들고 제일 먼저 나섰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토요일 날 서울 올라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토요일마다 21번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막아야 된다고 토요일마다 21번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정말 중요한 자리에 여러분 함께 운동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라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애쓴 여기에 대한 대가로 부족한 사람을 부산우상 경남에 세우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듭니다. 정말 여러 가지 나라가 어려운 시기 앞에 이럴 때에 맡아서 어깨가 무겁습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 김원우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부산 울산이 단합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목사님들과 기독교인들이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서 위기의 나라를 건지고 위기의 나라를 도전하는 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귀하신 분들 함께 하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우 대표이사 목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